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상권 내 오프라인 경쟁이 아닌 온라인과의 경쟁이 되면서 대형마트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면 홈플러스 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영업을 이어왔지만 내년 2월 결국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부산 지역 대형마트 가운데 올해 두 곳, 내년에도 두 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유통업 경쟁 구도가 상권 내 오프라인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할인마트 많이 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급하거나 이럴 때는 새벽 배송이나 이런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거 많이. 이런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가 의무 휴업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의무 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도 62.7%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가까이는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길 원했습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에서는 골목 상권 모두 살아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또 온라인 유통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 의무 휴업일이 사실상 온라인 유통 채널이 다 반사이익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협회가 최근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 의무 휴업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결국 온라인 쇼핑 확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 휴무를 폐지 내지는 또 평일로 옮기면서 이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대세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생존 경쟁은 규모를 막론하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